안녕하세요. 도라이버 TV 돌리나비입니다. 오늘은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뜨고, 그 다음에 또 전원 자체가 또안 들어올 때도 있고, 오락가락하는 모니터 한 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는 되게 난해해 보이는데, 뜯어서 내부 확인하면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품만 갈면 바로 수리가 될 겁니다. 한번 일단 뜯어볼게요. 모니터 뜯는 건 뒤에 나사가 이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베젤을 뜯습니다. 여기를 뜯으면 안에 나사 고정하는 데 나올 거예요.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잡아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벌려주면서 벌려있는 부분을 빼면서 이렇게 딱딱딱. 네, 쉽게 빠지죠. 자, 일단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빼면 패널이 그냥 뭐 고정되어 있는데도 없이 그냥 바로 빠져버리네요.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밑을 보고 커넥터를 다 빼고 빼야 됩니다. 커넥터를 뺐거든요. 뒤집어 까면 요 커넥터가 화면에 이제 영상 출력해 주는 커넥터인데 요 하네스 케이블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거 빼고 좀요두 개는 백라이트. 이들 한번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보드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쪽 보드를 한번 빼볼게요. 빼고. 자, 드러내고. 잘 뺐습니다. 여기 백라이트인데 백라이트도 뺄게요. 한 가지 부품이 나가면 내가 그런 증상이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육안은 딱 확인이 돼요. 바로 요 콘덴서입니다. 보시면 오래 쓰다 보면 콘덴서가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부풀어 오르거든요. 요 위에가 볼록 튀어나왔죠. 이게 전해질 콘덴서인데 이게 터지면 전자 제품들이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뭐 전원 스위치 눌렀는데 안 들어오거나 뭐잘 들어오다가 또 어떨 땐 들어오고 어떨 땐안 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갈아주면 정상적으로 아마 모니터가 구동이 될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멀쩡한데 평평하죠. 전에 콘덴서가 이렇게 평평한 게 정상인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은 다 불량이에요. 이런 건 갈아줘야 돼요. 이걸 갈아주면 모니터도 그렇고 테레비도 그렇고 전원 들어오고 화면이 안 뜨거나 소리만 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얘만 갈아주면 다 엔간한 건다 수리가 될 겁니다. 요걸 한번 갈아볼게요. 요두 개거든요. 두개 빼는데 뒤집어 보면 요거, 요거하고 요거니까 여기다 납을 먼저 입혀주고 여기다 납을 먼저 입혀주세요. 납을 입혀주고 돌려서 얘를 잡아주고 콘덴서 밑에서 잡고. 밑으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납땜질을 해주면 돼요. 빠진 소리가 나죠? 자, 빠졌습니다.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나머지도 빼줄게요. 자, 뺐습니다. 오우, 시커먼 거 봐. 빼서 보면 더 확실할 거예요. 요런 콘덴서만 찾아서 교체해주면 바로 수리가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장비 없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해서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건요 정도 선이에요. 콘덴서만 찾아서 교체하면 모니터나 TV나 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용량이죠. 1000 마이크로 페렛에 16볼트. 볼트 맞춰주고 용량은 더 커도 상관없고 작으면 안 되고 그거만 맞춰서 바꿔 껴주면 될 겁니다. 시중에서 한 500원도 안할 겁니다. 이건 교체해 볼게요. 정상적인 콘덴서고요. 이게 불량 콘덴서거든요. 비교해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얘는 평평한데 얘는 볼록 튀어나왔죠? 오늘 한번 그럼 바꿔서 껴볼게요. 얘는 이제 팩이라 하고요. 콘덴서는 방향이 있거든요. 아, 굵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다가 요 띠가 있는 쪽을
띠가 있는 쪽을 요 굵은 쪽에다가, 선이 굵은 쪽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방향을 잘 맞춰서 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콘덴서가 터져요. 폭 하고 터집니다. 꽂아볼게요. 그냥 여기 구멍 안 뚫었습니다, 지금. 그죠? 구멍 안 뚫고 그냥 그대로 대줄 거예요. 원래 구멍 뚫고 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도 납 흡입기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고 그대로 눌러주고 계세요. 구멍에다 살짝 넣고 대고 그대로 여기만 녹여주면 돼요. 녹여서 밀어주면 그대로 밀착이 됩니다. 밀착이 잘 됐죠? 그럼 여기다 납을 한번 더 입혀줘야 돼요. 납을 한번 더 입혀주시면 됩니다. 오래 대지고 계셔야 돼요. 살짝 대지고 대고 이런 식으로. 그럼 딱 고정이 됐죠. 됐고 나머지 것도 납땜 이제 다 됐거든요.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다 수리가 됐고요. 한번 전원 켜볼게요. 불도 들어오죠. 화면 잘 뜨죠. 아까 전혀 전원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콘덴서 두개 갈고 바로 전원이 잘 들어옵니다. 컴퓨터랑 연결해서 한번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자, 잘 뜨죠? 모니터 간단히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